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농사 그 농장에서 토마토 따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를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남편 따라서 여기 이제 교회 왔습니다. 살아가다 힘이 들면 짐꾼이 되어줄게. 아, 꼭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의 제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세계 정세를 봤을 때는 심장 전쟁이 제일 마지막이지 않을까. 앞으로 저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처럼 이렇게 많이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그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야! 오늘은 의자가 4개예요. 어, 그러네요. 네. 아, 오늘은 가만 있어봐. 그럼 초대 손님이 두 분이라는 소린데. 맞아요. 자, 어떤 분들이 올지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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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죠. 나도 부부다. 그죠? 아닌 것 같은데 연인인 것 같아요. 연인이에요, 부부예요? 저요? 예. 지금 몇 년 차지 결혼? 3년 차. 3년 차. 아, 3년 차.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결혼 3년 차. 네.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예. 일단, 어떤 분들이신지. 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원래 고향이 제주도고요. 아, 기? 네. 제주도고, 20대 초반에 육지에서 한 8, 9년 정도 직장 생활 하다가, 아. 예, 다시 제주도로 귀농해가지고, 예, 살고 있는 이름은 고민철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서울 사람인데, 오. 남편 따라 제주도에 이렇게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그래요? 네. 그럼 원래 서울 분이세요? 네. 야, 그럼 처음에 남편분을 만났을 때, 나 제주마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코가 껴가지고. 제주도 사람인데 왜 코가 꼈어요? 제주도 너무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꿈이, 나 제주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막, 그냥 말로 꿈을 제가 이뤄들었죠. 독특하다. 우스갯소리로 한 게, 말이 씨가 돼요. 그거 알고 접근하신 거예요? 제주도 사람 만나기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취미가 같았어요. 취미가 어떤 거? 에, 달리기 취미가 있었어요. 달리기 좋아해서 그렇게 예. 취미로 하다가 오래 알게 됐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향이 어디? 맞아요. 나 제주 마심. 내려갑석에.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 기반을 잡고 살고 계시다가 맞아요. 결혼하자 하면서 제주로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두 분이 다시 제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이제 그때 연애를 했죠. 연애 예, 예. 한 1년 차 정도 됐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려오고 장거리 연애를 이제 하다가 제주도 나 장거리 연애 못해. 예. 예. 그래서 한번 일도 그때 당시에 그만뒀었고 서로. 예. 그래서 살아볼래? 하고 제가 데리고 왔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예. 도시농업이라든지 청년들끼리 모여서 옥상에서 예. 텃밭 계속 가꾸고 예. 아니면 남의 농장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소문에게 가서 돕겠다고 돕고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지금 어떤 농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원래 부모님이 귤농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 귤하고 레드향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예. 그 이제 아내랑 저는 이제 밭농사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초당옥수수, 호박, 미니밤호박 예, 그런 거 이제 나와요. 또 초당옥수수 네. 진짜 이제 맛있어. 가을철 되면은 콜라비, 브로콜리, 양배추, 예, 애월 쪽에 많이 하는 그런 농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땅이 예. 한 10만 평 있으신가 아니요. 아, 그래서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렇지. 저기 제주도 사는 저기 남자친구인데 어때? 제주도에서 뭐 하는데 땅이 한 10만 평 있죠? 결혼해? 아,
아니에요. 다 맞아요. 있는 데에서 소장용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작물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저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땅은 작지만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섹터를 나눠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네. 이것저것 다 심고 있습니다. 다 친환경으로. 저희가 처음에 노지감귤로 시작했는데 요즘 노지감귤은 값이 많이 안 좋아서 그것만 가지고는 남편이랑 저랑 아기까지 세 식구가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서 좀 더 작물을 더 늘렸어요.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저희한테도 더 이득이고 저희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팔 수 있겠다.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많은 작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텃밭이랑 그죠? 농사랑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품종을 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품종이 다 한날 한시에 다 심어. 또 한날 한시에 수확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치 그치 다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사서고생이라는 네. 맞아요. 손이 많이 이거 가요. 심고 나 또 이거 심어야 돼. 이것도 심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벌레들 잡아줘야 돼. 이 뒤돌아서는 여기 풀이 자라있어. 그래서 풀 뽑아줘야 돼. 끝이 없어요 일이. 근데 너무 바쁘더라고.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왜 그렇게 다품종 소량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약간 방향성을 좀 잡고 있어요. 이제 농사 3년 차긴 한데 네. 네.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이것만 막 천평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어떤 게 우리랑 맞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직거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택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품목을 키우고 있어요. 내가 삶을 즐기면서도 잘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가를 다 심어보는 거죠. 농사하면서 워라밭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찾고 있습니다. 아, 찾고 있어요? 네. 저희의 방향성이 바로 그거예요.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작물이 좀 워라밭과 맞는 작물인지? 뭐가 있었죠? 봐요.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되게 아직까지도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쭉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역할 분담 어떻게 네, 남편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좀 육아와 나머지를 좀 하는 편이고 남편이 아무래도 저보단 밭에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가 왔다 그러면 전전긍긍 내일 가서 약도 좀 쳐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걱정하는 거는 좀 남편 농부가. 그다음에 저는 이거에 대한 판매도 해야 돼요. 다 밭에만 가서 있으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인터넷 판매도 하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쪽을 맡아서 마케팅도 좀 해보고 조물딱.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랑 소통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라기보다는 많이 하시는 그 인별. 인별. 네, 인별그램. 그런 SNS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청년 농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또 거기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만의 색깔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사리 팜러닝 아니면 감귤 런앤하이크 아니면 할로윈 때 팜로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체험 농장처럼 뭐 매일 사람들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획성 이벤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소소한 이벤트로 사람들이 저희를 기억해주고 그 기억해주는 게 나중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케팅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농부라고 불리는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왜? 그 지원 사업 말고 존버하기 위한 또 다른 팁, 중요한 원리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농사를 하면서 약간의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되게 막 힘들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일도 힘들고 이게 또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농사라는 그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그거는 뭐 날씨라든지 그냥 운에 맡기는 거고 나만의 좀 취미 생활이 농부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약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 그냥 농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좀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또 긍정적인 마인드, 건강한 육체가 돼야지 또 농산물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전 예전에 뭐 아웃도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달리기를 되게 좋아해요.
달리기. 예, 달리기 산을 하고. 뛰어요, 그렇게. 그 제주 분들은 그렇게 오름이랑 산이랑 맞아. 경사지를 올라가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보통 주 5일 정도 10km 1시간. 매일. 매일 10km? 예. 그러니까 조깅, 그러다 주 5일 그렇게 10km씩 뛰다가요. 어떤 하루는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갔다 왔어? 아침에 들어와요. 어디 갔다 왔어요? 한라산 갔다 왔대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 예, 얘기하세요. 뭔지 몰라도. 네, 존버. 예. 아, 존버. 항상 남편하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둘 부부가 연애할 때부터 그냥 뭘 같은 뭘 같이 할 때 묵묵히 꾸준히라는 말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입에. 항상 묵묵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를 거다. 근데 그거를 농사에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존버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제주의 바다와 제주의 오름과 이런 자연 풍경에 판타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시기보다는 진짜 현실성으로는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래도 여기 계신 부모님이라는 그치. 네.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네. 계셨어요. 계시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냥 무모하게 도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청년들을 이제 지역으로 혹은 농촌으로 이렇게 이주시키기 위한 장려 정책으로 지원 사업 같은 것들 되게 많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신 것은? 저희 처음에 귀농 창업 교육받으면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청창농, 제가 작년에 선정돼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돼서 한 달에 돈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네,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족당 하나가 돼요. 원래 따로따로 했으면 따로따로 받는 건데 그런 지원사업해서 일단은 3년 동안 조금 이제 약간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지원, 예, 존버하는 예, 생활비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읍사무소에서 그 외 지자체에서 주는 뭐 감귤 선별기 같은 걸 살 수 있게끔 그런 네. 지원 사업을 해준다든지 마케팅을 좀 더 써볼 수 있게 그런 지원 사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네. 지원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하신다면 존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초기에는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귀찮기는 해요. 막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맞아요. 뭐 뽑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역할 분담을 해서 약간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관련된 책.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보시면 여기 하와이 코나 커피라는 커피예요. 근데 이제 하와이가 제주랑 지형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라 그러지? 경사지에다가 커피나무를 많이 짓는데요. 그래서 대규모로 할 수가 없고 소규모로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다양한 소규모 실험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언덕입니다. 맛있다. 향이 진짜 좋은데요? 농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익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도시에서는 사실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받고 생활하시다가 이런 불안정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혹시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진 않는지. 처음에는 저도 이제 부모님 일 도와서 귤 이제 뭐 나르고 따고 하면은 주변에 할머니 분들이 아 직장 다녀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젊은 애가 왜 이걸 하고 있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직장을 다녀야 되나 하면서 알아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 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해요. 친정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뭐 힘내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는 잘 모르시죠. 뭐 그런 상황은 모르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다가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제는 거의 쏙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래. 너네 잘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저희가 냈어요. 냈어요. 점점. 네, 그랬더니 너네 잘한다더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변에서 많이 해주세요. 오히려. 또 이렇게 방송 나오면 애 잘하는구나 잘하는 생각할 것 같고 근데 연예인도 만나고 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건가요? 저희가 만족하는 날까지.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좀 소통하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좀 유입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Yours is the first base that I saw. . 농부님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농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농사가 재밌어야 돼요. 그죠? 재밌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도 좀 많아야 되고. 그렇지. 보람도 느끼고. 그렇지. 야, 이번에는 또 어떤 농부님을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조금 특별한 농부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특별한 농부님 들어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를 짓기에는 비주얼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뭐 농사를 그렇죠, 큰 그렇죠. 기계를 써서 뭐 이렇게 힘은 안 들어갈 수 있지만은 너무 외소하신 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외소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금 특별한 농사, 자식 농사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식 농사! 네네, 자식 농사. 근데 저희 톡톡 카페에서 자식 농사에서 뭐 자식이 둘이다, 셋이다, 넷이다 이 정도는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아, 그 정도였으면 제가 오질 않았죠.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이 오셨죠? 예. 네네. 그러면 저는 다섯입니다. 독수리 오남매입니다. 근데 그 우리 독수리 오남매 엄마는 저기 성함이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셔야지. 아, 저는 부자 세활이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이 네 명 이상 낳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딸 넷째 중에 막내였거든요. 네. 근데 언니들이랑 지내면서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네 명 이상은 낳아야겠다 했는데 정말 이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섯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딸로서 네. 생활할 때랑 네. 내가 아이들을 기를 때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더 재밌던데요, 저는. 정말요? 네, 애들이 완전 제 친구가 돼서 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럼 아직도 끝이 아닐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된대요. 제가 다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섯째 딱 나올 때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의사 선생님 제가 한 번 더 출산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그 와중에 그 질문을? 네, 네. 그래서 그럼 마지막이니까 정말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럼 아이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큰애들이 19살 쌍둥이고요. 예. 그리고 3번이 16살, 네. 4번이 12살, 5번이 8살 예. 네, 입니다. 그럼 애들 이름 빨리 한번 읊어보세요. 예찬, 준도민, 예하, 찬하, 준하, 도하, 민하. 웃는 가족이에요. 그러면은 네. 위에서부터 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건 모르죠. 제 띠 몰라요. 제가 애가 다섯이지만 생일이 세 번밖에 없어요. 큰애들이 쌍둥이여서 예, 생일인데 그죠.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딸 네 명의 생일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 아이들 생일을 모를까 봐 예.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생일이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큰애들은 쌍둥이여서 생일이 똑같고 그래서 5번이 1월생이어서 1월생이며 저희 남편 생일도 있고 그리고 저희 결혼기념일도 있어서 그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1, 2, 3 해서 1월 23일에 태어났어요. 제왕절개라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네, 가능하구나. 그게 가능했어요. 브랜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삼 또 느낀 건데 어떤 모습에서도 다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정말 애가 어렸을 때나 중간 정도 나이 때나 또 성인이 이제 애들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한 메시지를 부모가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모두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요. 애들 기저귀 밤마다 일어나야 되고 모유수유해야 되고 이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힘들어라고만 생각하면 저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이건 언젠간 겪어야 될 일이고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똑같은 시간을 보낼 때 좀 더 기쁘게 보낼 수 없을까? 라는 이 저의 조금 의지가 좀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힘들긴 힘들지만 마음은 기뻐. 잠은 못 자고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마음은 행복해. 이러한 이야기들로 계속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저희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저 아줌마 진짜 출산의 여왕인가 보다. 애기 진짜 임신도 잘하고 애기도 잘 낳나 보다 하는데 사실 저희 큰애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고생을 좀 했고요. 3번은 제가 11주부터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살다가 애기를 낳았어요. 11주도 40주까지? 네네. 전치태반이랑 양수 터지고 제가 몸이 너무 허약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의 몸 관리하는 방법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너무 허약한 상태로 임신을 하니까 계속 저한테 문제가 왔었는데 아기를 낳으면 날수록 몸이 점점 보강이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슈퍼우먼처럼 너무 건강해졌어요. 튜닝이 됐구나. 뭐. 네 맞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숨어있는 조력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이. 혼자 의지를 그렇게 아무리 낸다고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주변에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애들한테 너네는 20세에 결혼하고 애기 낳는다. 그리고 엄마가 40대 할머니가 돼야 튼튼할 때 너희들 애들 다 봐줄 수 있어. 얘기 정말 많이 또 애 키우기로 하신다. 또. 그래서 너희들은 5명이니까 한 명당 10명씩만 낳아서 엄마한테 손주 50명만 안겨달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때 되면 엄마가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하고 있을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이거 진짜 소름 끼치잖아. 아니 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 애 낳으면 나 안 봐줄 거야.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 애 안 낳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지금 친정 부모님과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희 다 같이 살아요. 네 그래서 저는 3대 이상, 4대 이상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기를 이렇게 육아하는 게 엄마, 아빠만의 일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이들이랑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저희는 애들이 네. 학교를 안 다니고 홈스쿨을 해요.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 힘들지. 24시간을 같이 있는 건데. 하나도 아니고 다섯이야. 뭐 그렇게까지 아 너무 힘들어. 아니, 나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 빨리 그 비결을 알려달라니까요. 계속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어으신게요. 아이들은 보석입니다. 근데 그 보석을 24시간을 제 곁에 붙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좀 다를 수 있죠. 아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해요. 네네.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네네. 요즘 워라벨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네네. 너무 잘 나오고 네네. 나도 이제 아이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내 생활이 필요한 거고 나만의 취미도 있고 해서 좀 남편과 둘이 영화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데 아이가 다섯이면은 이거는 네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큰 애들이 이제 태어난 지 24개월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는 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정아야 애를 계속 붙어 이렇게 데리고 있지 말고 너도 너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그치. 나한테 맡기면 너가 하루에 두 시간만이라도 너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볼까 언니? 그러고서는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한 달을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제가 한 달 만에 그냥 다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가 한 달 동안 그 전까지는 항상 저와 같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기관을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제가 이해 안 되는 모르는 태도와 모르는 눈빛이 읽혀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 얘가 배고프구나. 아 얘가 뭔가 짜증이 나 있구나. 아 뭔가 이게 읽혀졌는데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얘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더 대화가 힘들어질 텐데 이 24개월짜리 조그만한 아기의 마음까지도 엄마가 지금 못 읽는다면 나중에 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저랑 같이 기르면서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읽혀지고 나니까 아이도 엄마 마음이 충분히 읽혀지고 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갈등이 없으니 뭐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아이가 다섯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의 성향과 자기의 이제 의지에 따라서 엄마 나는 학교 가고 싶어요.
그치, 엄마 지금 나한테 하는 거 그 집착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엄마 이거 사랑 아니야? 나 보니까 이거 집착인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 아이, 그렇잖아, 왜. 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어, 네네. 근데 그런 아이 없었어요? 어, 있었죠. 있었고요. 이제 처음에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가 딱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제주도로 이사 왔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홈스쿨을 하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를 갔어요. 네, 그래서 3, 4, 5, 6 이렇게 4년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는 홈스쿨을 경험해본 아이 사람이 아니야. 계속 공교육을 잘 받았는데 너희들은 공교육도 받았고 홈스쿨도 해봤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중학교를 갈래? 어떻게 할래? 홈스쿨을 할래? 집에서 그 학교를 다닐래? 했을 때 아이들은 홈스쿨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다둥이 엄마는 뭐 홈스쿨링 하려면 내가 아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왜 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 남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 제가 홈스쿨 한다고 그랬더니 그치. 다들 되게 엄마가 똑똑한가 봐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아니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아이들 공부를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앉아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부모의 일이지 학습을 시키는 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부모의 일은 아니거든요. 지식은 책으로도 되고요.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이게 왜 이래? 그러고. 엄마 졸업한 지 오래돼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나도 내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뭐 딱 보면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엄마도 모르면 나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래서 문제지를 사볼까? 해서 서점을 갔다 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서점을 이 동네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시까지 버스 타고 가서 문제지를 딱 사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 샀더라고요. 문제지를. 그럼 어떻게?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하더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러길래 다른 출판사 문제지도 봤어? 그랬더니 너무 많길래 고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찬찬히 보고 올래? 그랬더니 그제서야 여러 출판사들을 비교하면서 같은 단원 안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가 가장 좋게 설명이 되었구나를 먼저 발견하더라고요. 그걸로 가지고 오니까 되게 만족도 있게 또 공부를 하고. 그걸 잘못 사오면 화부터 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도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른 게 내가 12살 나이니까 12살 나이에 책을 사오는 애가 있고 자긴 10살인데 16살 과정까지 다 사오는 아이가 있어요. 너무 재밌다. 다 사와서 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한 번 갔을 때 그냥 사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걔는 그 다음번에 문제지 사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잘 보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애들 방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사실 화날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 효율성이 중요한 부모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현실은 아유. 달라요. 화부터 나지. 너 지금 최종신이니? 야, 너 지금 책만 사면 되지. 무슨 미래 것까지 다 사갖고 와. 그럼 대학교 서적도 사오지 왜 그래? 나 이러지. 그래서 그 아이 3번이 누나 형아랑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어요. 네. 공부를 잘했구나. 잘한 것보다 빨리 한 거죠. 그렇지. 속도가 네네. 다른 거지 그냥. 빨리 한 거죠. 그래서 미리 미리 사줄까? 아유, 이런 사람도 왜? 있어.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15살에 누나 형아랑 같이 검정고시 고조를 같이 했어요. 네. 그럼 참고로, 그 친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친구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다.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저께 과테말라로 갔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규칙적이지 않고 생각이 또 남아가지고 그게 더 좋아요. 각자 다 뭐 누구는 기타를 치고 있고 누구는 뭐 뭘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다 같이 놀진 않지만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놀고 있는 게 독립을 하고 나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뭔가 하고 이런 게 되게 그리워지더라고요. 막 그 다른 사람들 좀 동생들이랑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안한 분위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요 원두는 인디아 몬순 말라바 AA라는 원두예요. 웃기죠? 엄청 어렵네요. 네. 어렵죠? 네. 처음 들어봤죠? 네, 몬순. 우린 이런 것만 준비해. 다 먹어본 거 이제 뻔한 거 준비 안 해. 설명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네. 몬순이라고 하는 게 그 동남아시아 쪽 계절풍을 몬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몬순 가공법으로 이제 가공한 커피인데요. 그 습한 바람으로 한번 얘를 말려요. 그러면 이 원두가 부풀어.
그런데 또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또 수축해. 아, 근데 신기하다.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런 풍미가 커피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계속 세심하게 케어하고 키우시는 그 과정 같아가지고 제가 원두를 준비했습니다. 네. 엄마의 내공의 맛인가요? 그렇습니다. 드셔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 되게 다양한 맛이 있네요. 네. 어, 끝에 가서 왜 이렇게 달콤하죠? 아, 결국 엄마의 마음을 달콤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감사해요. 네네. 적절한 해석 감사합니다. 오,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자식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네. 아까는 이제 그만 그렇죠. 하셔야 된다라는 그만. 이제 병원에서 네네네.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아이를 안 낳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자식 농사를 좀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올바른 해법이 좀 있을까요? 미래를 상상해보면요. 지금은 자식 없이 부부가 그냥 홀가분하게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즐길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나이가 들고 했을 때 굉장히 적적해질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아, 나중을 몰라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인다면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계속 출산해서 네, 대한민국 백성도 늘리고 국민도 늘리고 네, 가문도 이렇게 번창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둥이 엄마는 진짜 꿈을 이룰 것 같아요. 네. 다섯 아이가 결혼을 해서 10명이 되고 이 10명이 10명씩 나면은 60명! 네. 60명의 자손을 와 번성이다 번성 네, 네, 네. 얻으실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영부인이겠죠? 저희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이 한 부락을 이뤄서 야. 네. 어, 영부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 나 그래 부족을 만들자 우리. 충분히 가능하죠. 이야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뒤에는 이 하얀 꽃들이 다 메밀꽃 맞죠? 맞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윤수사님 혹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메밀이 제주도가 네. 가장 전국에서 생산량이 많다는 거. 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제주도 최고의 또 여행지 보러마다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군요. 사장님을 또 만나러 왔다. 오늘? 네. 대표님 아니고? 대표님. 대표님이고 사장님이시죠. 앞에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분이 아 다른 데서도 인터뷰 요청이 많았는데 못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농사에 진심이신 분이야. 농사 짓는데 시간을 다 써가지고 지금 인터뷰가 불가능해요. 그래도 오늘 시간을 조금 냈으니까 빨리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일단 본인 소개를 멋지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같이 농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현재 보로마 대표로 있습니다. 이종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로맛을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네네. 농업회사의 대표이신 거예요? 그렇죠. 영농조합법인이죠. 그러면 이렇게 농사 짓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하고 이렇게 수확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요? 그거는 사실 뭐 피해가 없을 수는 없는데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테두리를 막잖아요. 예. 막아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폐쇄적으로 가는데 사실 그렇게 원물을 생산해서 원물을 파는 거는 그 농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생활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이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게 이런 농사 과정을 전면 개방을 하고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사실 메밀이라는 어떤 물질의 판매에서 벗어나서 네. 어떤 믿음과 건강을 파는 판매로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좀 바꿨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진짜 어떻게 써내신 거예요? 처음에 주변에서 반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일단... 야 너 제정신이야? 농사 지어야지 거기 사람들 들어오면 다 망가지고 너 말이야. 책임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로 이제 제가 여기 한 지 한 11년이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길도 없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게 막 그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주도 사투리 기껏이라고 기껏. 뭐예요? 저 기껏들. 뭐 일명 바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기껏이에요? 네, 네. 저 기껏들. 저 머임신이. 무사건 가면? 네네. 맞죠. 그렇죠. 예. 첫 축제 할 때도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메밀을 한번 알려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천막은 있어야 될까? 이렇게 땡볕에 그쵸. 힘드니까 천막 그 쳐주는 사람마저도 여기 천막을 쳐줘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그런 좀 의구심이 많았다. 그죠, 그죠, 그죠. 야. 그러니까 그런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불도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네. 관광객들을 맞이하면서 솔직히 성공했어요. 그래도 뭐 아까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 과연 이게 성공이라고 할까 이제 저도 의구심이 많아요 사실. 예. 뭐 지금 사람들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서 힐링도 하고 그렇지만 네, 네. 사실 저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 여기 구성원들은.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차가 우리가 농사, 네. 농사를 하는 거고 2차 농사한 것을 가공을 하고 그쵸. 3차 판매. 요것을 갖고서 서비스. 관광 서비스를 보여주는 서비스. 거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6차 산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농사를 하는 사람이 가공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서 바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저기에 몇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은 그 제품에도 수십 차례 시행착오 거쳐서 이게 한번 실패를 하고 일어나고 실패를 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버는 것 같지만은 네. 사실 외형상은 지금 그래요. 그 돈 다 어디로 가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관리 면에 많은 사람과 이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한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라고 믿질 않더라고요. 적자라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사실 6차가 점점 힘들어질 거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는 사실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저희는 이제 여기 예전에는 상당한 불모지였거든요. 그렇죠. 가장 제주도에서 외진 곳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치가 상승이 돼서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농민들이 다른 토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6차 산업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사실 여기 보르맛은 뭐 보르맛 큰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은 이건 농협 중앙의 땅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는 과정도 많이 힘든데 그거를 가공하고 또 디자인까지 잡아야 하잖아요. 판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전문가를 이제 그 협업적으로 이제 붙여지는 과정 그다음에 어떤 가공시설도 마찬가지 농가 스스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공유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그 센터 안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우리가 실험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주어진다면은 농가에서는 상당한 그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은 농업의 보조금을 이제 해마다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보통 보면 보조 정책 자책이 이런 어떤 농민의 수당이나 뭐 직불금 이런 거 늘리는 데만 국한이 되고 근데 이게 사실상 그 농민들한테 도움을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농사하는 사람들은 비료값이나 이런 문제들이 천정부지로 뜨다 보니까 어떤 농가의 부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6차 산업으로 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6차 산업을 하면 할수록 빚더미 안 앉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살짝 개선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정책 자체가 6차를 자꾸 권하고는 있지만은 소유의 개념으로 자꾸 6차를 권해요. 소유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차를 열심히 그 농사를 지은 것을 가공을 함에 있어서
기계 시설을 구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조금 살짝 바꾼다면 기계 시설을 특정인한테 보조를 하지 말고 공용 센터 형태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렇게 메밀이 1,000평에서 100만 원 수익이 안 되지만 이것을 갖고서 우리가 공유의 시스템을 가가지고 다양한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1차 가공만 해도 부가가치는 원물에서 5배, 10배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농가에서도 큰 자본 없이도 농사만 열심히 해도 사실 가능 희망이 보여요. 근데 지금 형태는 하나 농사가 좀 된다면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때 한두 번 실수를 해버리면 다시 맞아.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치의 가치 농업? 네네. 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럼 이 맥락하고 조금 맞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을 살짝 좀 개선한 부분인데 6차 산업은 내가 생산을 하고 내가 가공을 하고 내가 서비스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가치의 가치 농업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메밀이라는 생산에 주력하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놓고 요것을 갖고서 가공의 최고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하나 가치의 가치 농업으로 하나 사례를 만들었던 게 메밀국수였는데요. 오.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놓은 1차 농가하고 최고의 품질로 갖고서 가공을 한 2차 거창한 국수에서 여기에서 같이 만들어서 가치가 형성이 됐죠. 그 가치가 그 가치구나. 그렇죠. 그래서 판매가가 가치가 평가가 돼요. 아. 그래가지고 그 가치를 50대 50으로 나눠 가져가는 거죠. 야, 이 라임이 네. 좋네요. 네네. 가치를 만들어가는 가치.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메밀국수 하나의 여태까지 유통이나 제조업체만 다 수익을 얻었던 것을 농가와 같이 나눠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사의 개념에서 농업으로 이제 변환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농사의 수익이 약 5배 정도는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님에게는 과연 어떤 커피가 가는지 이 커피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이게 오늘 6차 산업이라서 제가 좀 어려운 컨셉의 네. 커피를 준비했는데요. 더치커피예요. 더치커피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그게 예.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무역을 할 때 커피가 네. 마시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커피를 이제 우리는 방법에서 그렇죠. 유래됐다라는 썰이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근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럼 뭐예요? 더치커피? 일본 사람들이 커피를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드셔보시죠. 맛을 한번 봐볼까요? 네. 아, 더치커피. 그러니까 더치커피가 네덜란드 사람 모른대요. 아, 나는 어디 건지 처음 들었어요, 오늘. 예, 어떻게 특별하게 내려서 그런지 예. 맛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피드백이다, 네. 그죠? 아, 솔직하시잖아, 우리. 아, 대표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변해야 된다. 네, 좀 쓴소리 좀 해주세요. 쓴소리도 해주세요. 예. 지금 기존에 큰 선거도 있었고 네. 선거에 보면 농업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들은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뻔한 스토리였어요. 지금 우리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메밀을 한번 농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1억짜리 트랙터. 그다음에 이제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또 요거에 따른 건조기가 필요해요. 건조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수확을 하려면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콤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콤바인도 1억이 넘어요. 아이고. 일단 3개. 네. 이런 조그마한 메밀 1,000평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 상당한 이제 자본이 들어가죠. 물론 이것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갖고서 농기계 임대센터라는 것을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운영하는 그 주체 측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맞춰야 되고 그치. 그리고 트랙터 하나를 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실이 걸려요. 왜죠? 기계는 한정이 돼 있고 아이고. 농가 수는 많고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은 많이 쏟아 넣었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갖고서 우리가 청년들을 좀 전문가를 좀 키워내서 네. 기계 자체를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접수를 신청 접수를 하면은 자 오늘 1000평 메밀 농사를 밭을 갈아야 된다 하면은 그 밭을 가는 접수를 하게 되면 트랙터 와서 갈아줬을 때 그러면 그 트랙터 하나 보유로 인해서 밭을 열 농가 이상은 하루에 우리가 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소유의 개념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 이런 거는 하나 빌리면 한 집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자체를 좀 육성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 일자리도 창출이 맞아요. 되고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도 우리가 어느 시간에 접수를 하게 되면 와서 수학을 해주고 네. 그에 따른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되겠죠. 근데 이 비용 지불이 워낙 크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조정책으로 좀 바꾸면 된다. 기존에 기계를 사들이는 데 많은 돈을 투여를 했다면 이러한 부분을 일부 농가 부담과 그다음 일부 정부 부담을 하게 되면 농업이 더 수월할 수 있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이 꺼려 하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만 바뀐다 하더라도 농사를 하는 사람은 주 5일이 아닌 주 4일까지도 사실 가능해요. 이 농부도 살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다 같이 좋아지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네네. 가치를 높여지는 그런 산업을 만들고 계신 이분을 국회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만 했다고 어디로 모셔요? 국회로. 아, 그건 좀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아닌데? 아, 여기 계셔야죠. 아, 여기 계시면 안 돼. 가서 고쳐야 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 하시는 걸로.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막 키우는 것보다는 좀 실제적인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좀 대입을 시킨다면 네. 되돌아가는 농업이 돼야 된다 하면서 청년들을 자꾸 유치를 하는데 그죠. 사실 청년들이 안 오고 있잖아. 계속 더 빠져나가고 있잖아. 예산은 더 쓰고 있지만 그죠. 더 지금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본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나가는 이유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소득이 된다면은 소득이 된다면 당연히 오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다만 정책들이 안 변하는데도 그 조건이 있어야죠. 당연히 조건이 정책만 큰 정책도 아니다. 네. 있는 정책만 살짝이만 바꿔놓으면 네. 현재에 맞는 걸로만 개선이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고 네. 지금 과거에 뭐 우리 어르신들이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하다 안 되면 농사라도 짓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아. 이제는 아니요. 근데 지금은 농사는 어떤 부모의 배경이 없거나 맞아. 자본이 없으면 농사의 진입벽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규제 때문이에요. 규제. 네. 왜냐하면은 아무나 과거는 이제 농사를 지어도 농약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약을 사러 농협에 가게 되면요.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 된대요. 네. 물어보면 농업 경영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없잖아요. 그럼 농업 경영체를 만들려면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농업 경영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가 농약을 샀던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어렵다. 뭐야? 이해가 안 되죠. 닭이 먼저야, 닭이 먼저. 그러니까 이상한 규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날 때부터 그러니까 거야, 근데 뭐야? 이런 규제 자체가 진입벽이 너무 높은데 자꾸 농업이 된다. 이거는 돈을 투입 안 해도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만 살짝이 바꿔주더라도 충분히 자본이 없고 열정만 있으면 청년들이 충분히 진입장벽을 낮춰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Your makeup, lipsticks to me. 저도 참 좋아요. 오, 포도 카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처음이에요? 대접 받는 거 처음이에요. 기대하십시오. 아, 네. 맨날 우리 다 먹은 다음에 나는 저거 한번 언제 먹어보나. 이게 밥도 남이 해준 밥이 맛있고. 아유, 제가 이제 지금 드릴 거는 카카오티예요. 네, 농담이고요. 왜 이래요? 욕심부리네. 네.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아, 그래요? 되게 맛있네.